YTN 라디오 나누면 행복한 라디오쇼 배우 정혜리가 전하는 13살 성준이의 이야기입니다. 집 나간 엄마를 대신해 폐지를 주우며 손자 성준이를 열심히 키워오신 할머니. 하지만 5년 전 발병한 파킨슨병 때문에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. 이 발이 이렇게 건강이 없어요. 일어나기가 힘들고 손발이 깨달은 게 잡지도 못하고. 설상가상으로 여름장마에 지붕이 무너지면서 두 사람의 보금자리는 곰팡이 투성에 쑥대밭이 돼버렸습니다. 잘 때 싱크대가 갑자기 무너져서 구슬 같은 걸 담을 데도 없어서 뭔가 많이 불편해요. 곰팡이가 없었으면 좋겠어요. 성준이는 할머니 간호에 집안일까지 최선을 다하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아 속상할 뿐입니다. 할머니가 정수기에서 물뜨다가 손이 미끄러져서 내쳤어요. 제가 물을 떠다 드려야 되는데 못 내 자신에게 화가 나요. 행여 할머니 마음이 아프실까 힘든 내색 한번 안 하는 성준이. 하지만 그런 모습이 또 할머니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합니다. 언제 한번 잠잠소 엄마 엄마 그럽니다. 어찌 안 보시고도. 언제나 할머니가 우선인 성준이는 할머니를 위해 멋진 어른이 되고 싶습니다. 급식 나오면 먼저 할머니가 생각나고 제가 꼭 잘 돼서 할머니한테 돈도 드리고. 여러분이 성준이 집에 튼튼한 새 지붕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. 정기 후원 전화 1688-3570 1688-3570. 이 프로그램은 YTN 라디오와 월드비전이 함께합니다.